아, 아침 버스를 타고 이제 빌뉴스에서 라트비아의 리가로 이동합니다. 일단 버스 정류장으로 지금 가는 중이고요. 와, 정신이 하나도 없네 이거. 비 때문에. So, I failed to see your passport or ID card. Okay. For Latvia, COVID pass, did you fill up? Special forms for Latvia. Did it? No. Then you have to do it right now. 너 이거 했어? 뭔데? 라트비아용 특별 COVID 패스 모시기래. 이게 있어야 된대. 이걸 못하면은 못 지나간대. 이 COVID 패스라는 걸 또 따로 준비해야 되나요? 지금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갑니다. 와, 이 아저씨도 지금 빠꾸먹고 왔네. You ready? Sorry? 아, 준비됐냐고. Yeah, I'm ready. Okay, yes,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아, 복잡하네. 어제 잠을 많이 못 자서 피곤해요. 바로 자려고 합니다. 한 4시간 정도 운행해서 라트비아 리가로 도착합니다. 리가는 이제 라트비아 수도로 항구 도시예요. 이제 라트비아에 도착했어요. 야, 여기 라트비아 리가의 코치 스테이션이고요. 여기도 비가 오고 있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 뜬 상태로 비가 오는, 마치 호랑이 장가 가는 날의 비 같은 느낌이네요. 일단 먼저 숙소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뭐가 없네 진짜. 아무것도 없네. 비 너무 많이 온다. 야, 그래도 시내는 있을 게 다 있네. 버거킹인데. 여기가 숙소입니다. 숙소 진짜 살벌하네. 오케이. 안에는 이쁘네. 오케이. 뷰가 어때? 뷰 개지죠.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오늘부터 자게 될 방입니다. 침대가 없고 이 소파베드 한 명, 하나에서 한 명이 자야 되고 한 명은 바닥에 자는 거예요. 별 냉장고. 그래도 생각기가 있네. 인덕션이 있는데 물 빠지는 싱크대가 없고. 화장실은 그래도 나름 깨끗해요. 근데 여기가 싱크대야?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예 벗고 나야 되는 침실이야. 그래요. 딱 얘 이 선을 기준으로. 오케이. 저 앞에 보이는 좀 높은 탑이 시청사입니다. 건물이 되게 깔끔하고 이쁘네요. 해가 비쳐서 그런가? 와, 오늘 날씨 진짜 좋다. 바로 앞에 햇빛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얘가 거북머리 전당입니다. 거북머리 전당이 뭐냐면은 여기 옛날에 무역길드의 회관, 무역길드 건물인 거예요. 이게 밤에 오면 진짜 예쁘다고 하는데. 아, 여기 입장을 할 수가 있네. 입장을 못 하나 보다. 원래는 할 수가 있는데 뭐가 있나 보네. Sorry, we are closed until 2021년 11월 15일까지. 입장료는 4에서 7유로? 이 리가를 검색하면 항상 가장 제 최상단, 제일 먼저 나오는 건물, 바로 이 검은 머리 전당의 건물입니다. 검은 머리 전당에서 가다 보면 바로 옆에 이런 골목길이 있습니다. 이 골목길이나 저 골목길을 가면은 성 베드로 성당으로 갈 수가 있어요. 바로 도착했습니다. 진짜 가깝네요. 여기도 입장을 해서 원래 저 위에 전방대를 갈 수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은 닫혀 있는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어제부터 계속 도시가 다 쉬는 느낌이에요. 어제도 다 문을 닫혀 있었거든요. 어제 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문을 닫은 거야 지금. 왜 닫았지? 9시부터였는데? 다 봤어요 벌써. 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너무 빨리 끝났는데? 너무 아쉽다. 가까이 가보기라도 하자. 브레멘 음악대의 그 브레멘 동상이네요. 실제로 독일의 브레멘 시가 이거를 기증했다고 합니다. 나귀, 돼지, 고양이, 그 다음에 얘 누구야? 치킨까지. 리가는 볼 게 많은데 전체적으로 구시가지가 작은 느낌이네요. 리가 성당 도착. 얘가 리가 성당인데 얘는 좀 멀리서 봐야 멋있네요. 저 위에 있는 시계탑이 정말 예쁜데 위에서 보거나 멀리서 봐야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이 리가스돔을 들어갈 수가 없네 현재는. 여기가 리가 성당 광장이구나. 리가돔 광장. 여기서 보니까 훨씬 더 멋있네요 저 리가 성당이. 엄마야. 여기가 리가의 올드타운인데 이 시가지가 세계 유네스코에 선정이 된 도시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맞습니다. 이 발트의 3국 중에 하나인 리투아니아의 빌뉴스도
똑같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리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리가는 라트비아 인구의 3분의 1이 이 리가에 살고 있어요. 엄청 큰 도시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발트 3국 중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바로 리가 궁전이에요.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공식으로 거주하는 곳이라고 해서 경비가 좀 있는 모양입니다. 저기 앞에 경찰관들도 있고 가드들도 서 있습니다. 사진 한번 찍어봐야지. 오페라 하우스고요. 오페라 하우스 바로 옆에는 자유기념비가 있습니다. 저기 이제 자유기념비입니다. 이것도 리가의 랜드마크 중에 하나예요. 이 기념비를 세운 이유는 이제 라트비아 독립전쟁 중에 희생당한 군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웠다고 합니다. 지금 앞에 보면은 군인들이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어렵겠다 저거. 오늘 마트에 뭐 사러 왔는데 마트에도 못 들어가겠지. 통제하고 있어요. 이거 봐. 레스토랑이나 뭐 그런 데서 전부 다 테이크아웃 밖에 안 된대요. 아이씨 망했다. 어떡하지. 드디어 들어갑니다. 얼른 살 거 사서 빨리 퇴근해야겠습니다. 인포메이션에서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Because lockdown in this country. 아, 코비드. 바, 레스토랑. 아, 오케이. 땡큐. 코비드 때문이래요. 봉쇄 됐대요. 그러니까 긴급 봉쇄? 이머전시 락다운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문도 다 닫고 하는 거래요. 밖에도 똑같고. 일요일까지 봉쇄니까 일요일 날에 빠져나갈 방법을 좀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락다운이라고 하니까 얼렁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따가 저녁에 한 번만 더 나와서 야경을 좀 찍고 싶거든요. 여기 야경 진짜 예쁘대요. 말도 안 돼. 지금 8시 40분이거든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가게는 다 문을 닫았어요. 여기 들어가기 진짜 무섭다. 아 진짜 미쳤다. 어떻게 하지? 무서워서 못 나가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한계예요. 저 조금 어두운 데가 있는데 저 어두운 데를 못 들어가겠어요. 바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와, 사람 한 명도 없는 게 진짜 레전드다. 와, 이거 한번 보셔야 돼요.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와, 진짜 무섭네. 이거 왜 이래 여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거리에. 이번 일요일 날에는 봉쇄가 풀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날에 바로 비행기 티켓을 예약을 해서 스웨덴 가려고 합니다. 아, 비행기 타고 가야 됩니다. 어? 뭐야 이거? 라이언에어 뭐야? 아니 지금 비행기표를 보려고 하는데 깜짝 놀랐네. 이게 뭐야 갑자기? 얘 혼자만 비행기표가 6,600원이에요 이거 바로 예약하면 되겠네.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싸? 비행기 타고 가는 거는 우연히도 싼 거를 발견해서 6,600원이었죠 비행시간 1시간 15분. 엄청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예약하고 있는데 오케이 접수 끝! 아 지금 새벽 4시 반인데 아침 7시 비행기 타기 위해서 지금 나왔습니다. 아 드디어 이 봉쇄되었던 리가에서 도망가네요.